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 광주시와 다섯 개 자치구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에 쓰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대거 확보했습니다. 올 하반기 목수로만 광주시 13개 사업 152억 원, 자치구 25개 항목 86억 원으로 제2순환도로 하군 요금소 하이패스 설치와. 수한 지하차도 침수 대비 차단 시설, 또 용봉동 커뮤니티 센터 건립 등의 탄력이 기대됩니다.